작업의 출발점은 대부분 어떤 주제를 정한다기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제 스치고 지나가는 어떤 직관적인 이미지를 포착해서 제가 그것을 일단 시간을 두고 보게 됩니다. 예, 뭐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뭐 어떤 짜투리 시간에 그 휴대폰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기록을 해두고 거기서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제가 다시 시간을 두고 확인을 했을 때 저한테 이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그림들이 이렇게 작업으로 이어지는데 우선 제가 오랫동안 그 녹슨 것에 대한 메타포를 가지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제가 무언가 직관적으로 제 내면의 어떤 세계와 맞닿아 있는 이미지들을 먼저 제가 발췌를 해서 그것을 작품을 옮겨보고 진행하면서 구도와 그 안에 내용과 소재들을 좀 더 첨가시키고 다듬고 그렇게 완성하고 또 시간을 두고 제가 눈으로 익히는 과정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작품은 이제 녹슨별 여행자라고 제가 마이 올드카 시리즈에서 그 올드카가 가지는 여러 가지 메타포가 있습니다. 그 마이 올드카가 가지는 시간성, 우리가 유한한 시간에 어떤 낡고 어떤 퇴락해가는 어떤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이 투영되어 있는 그 올드카가 이제 영원한 공간을 여행하는 여기 보이는 유한한 세계가 이렇게 확장된 우주, 그리고 그 보이는 세계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세계, 그 이렇게 교차하는 그 세계 속에서 놓여있고 뭔가 작은 불빛을 통해서 뭔가 발견해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의식 세계, 그리고 이 녹슨 별이 우리 유한한 세계에 가진 한계성, 그 한계성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탐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고통과 슬픔과 어떤 번민과 이런 것들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밖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이 묻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